첫 소식입니다.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. 이번에 만 4세 대상 무상 보육과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일 텐데요.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.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과 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.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10명의 군수 구청장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 보육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저희 시와 교육청 10개 시 분부가 합의해서 428억 예산을 확보, 전국에서 최초로 만 4세 아동에 대한 전액 무료 보육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4세 아동에게 보육, 교육료를 지원하게 되며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도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. 또한 2016년까지 1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해 질 높은 공공형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 시는 미래의 인적 자원인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무상 보육 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.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.